숨겨진 의미가 있는 유명 회사 로고 12개. 로고는 브랜드의 얼굴이며 우리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얼굴을 보고 이것저것을 선택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닐까요? 디자이너가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눈에 띄는 고유한 로고를 만들기 위해 긴 시간 고된 노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로고는 회사의 가치관, 목표 혹은 역사를 나타내는 숨겨진 의미를 전달합니다. 오늘 숨겨진 의미가 있는 12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고들을 만나보시죠. 하지만 성공적인 브랜드 세계를 탐험하기 전 매일 멋진 로고 하나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맞아요. 밝은 면 로고요. 빨간색 구독 버튼을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알림벨도 켜서 매일 업데이트되는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12번째부터 보시죠. 12번 에어비앤비. 사람들은 인터넷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머물 수 있는 멋진 장소를 찾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공동 창립자인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이비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기 주입식 침대 3개에 첫 고객을 유치하며 시작되었죠. 이들은 종이 클립처럼 생긴 정말 이상한 로고를 회사 로고로 선택했는데 이 로고에는 첫 느낌과는 달리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로고는 네 가지의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요소를 포함합니다. 사이트 사용자를 나타내는 사용자의 머리, 집이나 아파트가 있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기호, 사랑을 나타내는 하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표식이 모여 만드는 에어비앤비의 A 영문자가 그것이죠. 11번 트립어드바이저. 여행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여행 경험이 많은 제트족이 아니더라도 이 로고를 전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로고의 주인공인 트립어드바이저는 전 세계 여행자들이 머물 수 있는 최고의 호텔, 최고의 레스토랑, 최고의 항공권을 제공한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볼거리 등에 대한 정보도 소개합니다. 또한 이 웹사이트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작성한 수많은 리뷰를 확인해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의 로고는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 올빼미입니다. 올빼미의 두 눈은 서로 색깔이 다른데 이는 여행자마다 선택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녹색은 선택, 빨간색은 거부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꽤 멋지죠? 10번 마스터카드. 지갑을 열거나 직불 또는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이 회사의 로고가 눈에 띄나요? 마스터카드로 알고 있는 이 국제 지급 시스템은 1966년 인터뱅크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회사의 로고는 여러 번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변화는 2016년에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마스터카드라는 단어는 마스터카드의 상징적인 빨간색과 주황색 원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색상은 그대로지만 회사 이름이 벤 다이어그램처럼 생긴 로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브랜드의 색상은 심리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빨강은 용기와 열정을 상징하고 기쁨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밝은 노랑은 번영을 상징합니다. 마스터카드는 이러한 자질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고의 이 색상들이 중간 지점에서 중첩되도록 했답니다. 9번 델. 델의 로고의 E가 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로고를 멋지게 보이게 하려는 것 말고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회사의 창시자 마이클 델은 세상을 흥미롭게 변화시킨다는 의미의 관용구인 Turn the world on its ear를 로고를 통해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델의 목표와 미션이 로고에 정확히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델이 무엇을 표시하려 했는지 아시겠죠? 8번 내셔널 지오그래픽. 인기 잡지이자 171개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는 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노란색 직사각형을 로고로 사용합니다. 단순하고 우아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직사각형은 자연, 과학, 문화에 대한 지식 세계로의 개방된 문을 상징합니다. 노란색을 사용한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노란색의 의미를 짐작하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밝은 노란색은 전 세계를 비추는 에너지와 힘의 원천인 태양을 상징합니다. 7번 보다폰. 북미에 계시다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보다폰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영국계 이동통신사입니다. 이 회사는 로고에 몇 가지 미스테리한 요소들을 추가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로고는 이어폰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실은 이 모양은 큰 따옴표라고 하네요. 열린 큰 따옴표는 대화와 음성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디자이너는 보다폰을 통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 로고에 사용된 글꼴이 궁금하시다면 보다폰만을 위해 특별 제작된 글꼴로 이름도 보다폰입니다. 일반적인 타임스 뉴 로마는 아니에요. 6번 하리보. 하리보는 맛있는 젤리와 기억하기 쉬운 CM송으로 유명하죠. 독일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아마 하리보가 독일어로 곰젤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창립자는 자신의 이름과 성의 첫 두 글자, 이름 한지와 성 리겔의 첫 두 글자 HA와 RI를 결합하고 자신의 고향 본의 첫 두 글자 BO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한스는 곰들이 춤을 추는 박람회에서 사탕을 팔곤 했는데 이는 상징적인 곰 모양의 젤리를 생산하는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5번 서브웨이. 서브웨이 로고의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에 화살표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들은 지하철 입구와 출구를 나타냅니다. 이동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정말로 원한다면 말이죠. 로고의 색상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녹색이 사용된 것은 서브웨이가 건강한 식품 및 양질의 제품만을 공급하는 회사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노란색은 기쁨, 낙관주의, 재미 및 풍요로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겨자 색깔이기도 하죠. 서브웨이는 맥도날드보다 더 큰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로 다른 의미로 풍요가 뭔지 잘 알 것 같네요. 4번 DC 코믹스. 큰 사랑을 받은 슈퍼 히어로와 액션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을 선사한 DC 코믹스는 2016년에 로고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팬들은 격분하여 회사에게 수년간 그들이 알아온 로고를 다시 사용할 것을 요구했죠. 하지만 누구도 새로운 디자인의 숨은 엄청난 의미를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의 공동 설립자인 짐 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새로운 로고가 실제로 의미하는 말을 공개했습니다. 모서리와 모서리 각도는 슈퍼맨의 S 표시, 원더우먼 WW 상징, 배트맨의 박쥐 신호를 떠올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로고 안에 이 모든 것이 보이시나요? 3번 모질라 파이어폭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파리, 크롬, 파이어폭스 펜. 이렇게 구분되죠. 아직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나요? 이제 농담은 그만하죠. 유명한 웹 브라우저인 모질라 파이어폭스의 로고에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여우가 있습니다. 아셨나요? 이 여우는 실은 여우가 아닙니다. 파이어폭스는 레서 판다를 뜻하는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레서 판다는 실제로 멸종 위기에 놓인 희귀한 동물이기 때문에 파이어폭스는 회사의 고유함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2010년 모질라 파이어폭스는 심지어 두 마리의 레서 판다를 입양하여 보살피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파이어폭스의 동물은 여우가 아니에요. 귀여운 레서 판다죠. 2번 바카르디. 바카르디는 로고로 고객들을 겁주려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온 과거처럼 이 로고에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카르디의 공동 설립자의 아내는 주류 공장에서 박쥐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겁에 질려 출구로 달려가는 대신 이를 어떤 징조로 받아들여 로고로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바카르디가 설립된 쿠바에서는 박쥐가 건강, 행운, 단결의 상징입니다. 1번 오르빗.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로고 중 하나를 만나보시죠.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도 오르빗 껌 한 통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로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문자 O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둡고 다른 하나는 밝습니다. 배경에서는 오르빗, 즉 궤도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O는 낮과 밤이 있는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행성을 의미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내에서 더 비싼 껌으로 포지셔닝한 이 회사는 최근 광고 슬로건처럼 빛나는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떤 로고에 숨겨진 의미가 가장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꼭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해 밝은 면과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